안녕하세요. 자동차 보상 쌤입니다. 교통사고 보상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나의 자동차 보험 처리가 어려우신가요? 다년간의 보상 경력 노하우로 보상 지식을 공유하여 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안녕하세요. 리스 계약 사고 차 수리 전손 미수선 비교 분석을 하여 주시고 보험 처리를 대신하여 주신다는 자동차 보상 쌤 영상을 보고 상담을 드립니다. 3중 추돌 사고로 제가 가운데 차량입니다. 앞뒤가 많이 파손되었습니다. 센터에서 견적이 1억 6천만 원 넘는다고 하여 사고차를 수리하여 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졌습니다. 자차 보험사에 전손 처리를 요구한 상태인데 보험사에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차 보험사와 상대방 공제와 한 달 동안 서로 다투기만 하고 있어 보험 처리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사고차 사진, 스펙, 리스 관련 서류를 전송하여 드립니다. 확인하여 주실 수 있나요? 네, 확인하여 보겠습니다. 카이엔 쿠페는 고가의 차량으로 사고차 수리비가 매우 높은 차량입니다. 일반인은 파손 상태를 보고 별거 아니겠지 생각하지만 실수리비가 매우 높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차량 스펙을 보겠습니다. 포르쉐 카이엔 3.0 쿠페 모델이며 신차 가격 및 자차 차량가액은 1억 6,800만원, 중고차 시세는 1억 6,500만원으로 감정평가됩니다. 자동차 사고 최고 보상 한도를 비교하여 보면 가해자 측 상대방 공제는 중고차 시세 1억 6,500만원이지만 자차 보험사는 신차 출고 가격 그대로 1억 6,800만원입니다. 자차 선처리가 유리한 것이 맞습니다. 자차 보험사는 선처리 후 상대방 가해 차량의 공제에 구상을 하여야 하므로 보상 실무에서 상호 협의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상 실무에서 서로 갈등과 다툼이 계속되어 보험 처리가 지연된다면 매달 상환하여야 할 리스료 등은 고스란히 나의 몫이 되어 손해를 키우게 됩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다른 좋은 방법이 있다면 대신하여 보험 처리를 하여 주실 수 있나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습니다.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빨리 처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출퇴근용 차량이 급하여 리스 계약으로 다른 차량을 이미 구매한 상태로 보험 처리가 급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속히 진행하여 큰 손해 없도록 마무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손해상사 처리 의견입니다. 옛말에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는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보상을 받아야 하는 보험사가 다수인 경우, 보험사들 간에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 소비자는 애를 먹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자차 보험사와 상대방 공제가 서로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는지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센터의 초기 견적은 구두 견적으로 전손처리, 분손처리를 두고 서로 이견이 있어 협의를 하지 못하고 옥신각신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센터에서 구두 견적이 아닌 실견적서를 받아 처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고가 차량의 견적 작성 시 보험사에서 사용하는 오다텍스 견적 프로그램으로 산정하는 금액하고 센터의 자체 견적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정하는 금액하고 차이가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용하는 견적 프로그램에 따라 부품 단가는 차이가 별로 없지만 공인 및 도색비에서 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센터에서 견적서를 발행받는 것과 보험사에서 산정하는 미수선 견적 금액하고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센터 견적을 100%를 인정하는 보험사는 없습니다. 센터에서 구두 견적이 아닌 실견적서를 받아 추정 수리비를 다시 손해 사정한 바 자차 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므로 추정 전손 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상대방 공제에서는 추정 전손 처리 시 지동 녹색 부담 금액이 크므로 다투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추정 수리비는 실수리비가 아니라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주는 자의 입장에서 적게 주려고 하는 의도가 깔려 있었습니다. 자차 보험사와 추정 전손으로 1차 협의를 잘 하였습니다. 보상 실무에서 자차 보험사가 선처리하고 상대방 공제에 구상을 한 후 지급했던 보험금을 받아와야 하므로 고액 사고의 경우 선처리하는 보험사에서 보상 진행 사항을 상대 보험사에 미리 전달하여
의사타진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 공제에서 실무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이 자차 보험사는 부당한 요구라며 서로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양쪽 실무자의 다툼의 중간 역할이 필요했습니다. 서로의 갈등과 다툼을 진정시키고 실무적인 보상 방향을 제시하여 업무 진행에 속도를 내게 되었습니다. 센터에서 제시한 구두견적은 단지 참고사항일 뿐 실견적서를 받아 추정전선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상대방 공제와도 원만히 협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소비자는 이러한 실무적인 사정을 모르니 답답할 뿐입니다.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에 명시된 정상적인 추정전선 처리를 받게 되었으며 신차 출고 일자가 6개월 이내인 경우 신차 가격 전부를 자차 보험사에서 받아내고 추가로 상대방 공제에서 렌터비 취등록세 보상을 추가로 보상을 받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차 보험사와 상대 공제의 다툼으로 한 달간 지연되고 있던 보상 처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드렸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되면 보상 실무 진행 과정을 일반 소비자가 잘 모르는 사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보상을 꼼꼼하게 챙겨드린 사례로 카이엔님은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자동차 보상 실무 경력자는 빈틈없이 챙겨드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 푼의 손해라도 줄여야 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내용에 이해가 되시나요? 사고 당한 나의 자동차, 유리한 보상 선택을 위하여 수리, 전손, 미수선 비교 분석 상담을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